두 번째 음식 시작해볼까요? 네. 감태 김치와 함께 먹으면 환상적인 맛의 조화를 이루어낼 음식입니다. 오. 김치에 뭐죠? 밥이죠, 밥. 흰밥. 밥입니까, 설마? 네. 오! 맞습니다. 밥입니다. 네. 우리가 늘 먹는 소울푸드, 백신 밥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밥. 백신 밥심. 네, 근데 우엉은 제가 김밥에 조금 들어가는 건 봤는데 우엉 밥을 하는 거는 선뜻 잘 만들기 좀 번거로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네. 설마 나오셔서 우엉만 그 밥이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너무 쉽잖아요 그거는. 양념간장 해드세요 막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단지 그 이유만으로 제가 우엉을 선택한 것은 아니고요. 네. 우엉을 밥으로 드셔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보통 우엉을 차로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우엉 속에는 풍부한 식이섬유소인 프락토 올리고당은 섭취가 힘들게 되거든요. 차로 마시면. 네. 네. 그래서 우엉은 또 하나 이 장점이 있어요. 네. 바로 탄수화물 마이너스 식품이라는 거예요. 우엉을 탄수화물과 같이 섭취하게 되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것을 막아줘서 혈당을 조절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또 이유가 있습니까? 네, 세 번째는요. 우엉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은 열에 강력하기 때문에 고온에서 조리했을 때도 절대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순히 우엉만 넣어서 밥을 만들면 제가 이렇게 멀리까지 안 왔겠죠? 네? 어떻게 하면 우엉의 효능을 좀 더 높일 수 있을까?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식품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예. 뭡니까? 그래서 오늘 만들어주실 밥은? 우엉 후추밥입니다. 아~ 후추. 네, 후추가 어딨나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여기에 부추가 들어가요? 네. 어? 후추를 갈았어요? 이게 뭘까요? 후추 갈았나 본데요? 백신 밥상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훌륭한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네. 부추하고 들기름을 함께 섞은 후추 오일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재료가 더 있어요. 이게 부추하고 들기름이 있습니다. 그걸로 부추 오일. 설마 저희가 오일도 만들어요? 어렵잖아요. 아주 쉽게 제가 그래요? 알려드릴게요. 아 그래요? 자 부추 오일. 부추로 오일. 저기 신선해. 처음 봤죠? 네. 김태균 원장 혹시 부추 좋아하세요? 아주 좋아하고요. 예. 제가 부산 출신이라서 이 얇은 부추전을 참 어릴 때 많이 먹었었는데. 그렇지. 부추전. 나중에 한의대 와서 돌아와 보니까 부추가 아주 훌륭한 이 남성에게 좋은 음식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부추는 사위에게도 주지 말아라.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만큼 훌륭한 활력 채소이고 동의보감에서도 수시로 챙겨 먹으면 좋다. 사위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게 뭐 아버님이 드시겠다 이런 건가요? 남편이 먼저라 이 말이에요. 네. 네, 기록에 따르면 이 부추는 심장에 작용을 해서 흉비, 즉 심근경색에 도움이 되고요. 또 악혈책이라고 해서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이나 혈장과 같은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냥 갈아가지고 뭐 들기름이랑 그냥 이렇게 뭐 섞어버리면 되는 건가? 뭐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요? 부추를 잘라서요. 눈에 보이면 잘라버리네. 네. 진짜 처음 들어보네요, 부추 오일은. 야, 이렇게 해서 바로 만들어서. 자, 이 정도만 갈면 되고요. 네. 이건 숙성 안 시키나요? 네. 숙성은 따로 시키지 않고요.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먹고 들기름 특성상 또 너무 오래 두고 드시는 거 들기름은 오래 못 먹죠. 맞아, 이거 먹고 싶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밥을 좀 퇴직하는.